저도 그런 게 하나 갖고 싶어요. 방울아, 아가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가만 듣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개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법이에요. 사람이 짐승 대접을 받을 수 없듯이 이 짐승도 사람 대접을 받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근 10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물론 수명이 다해서 떠난 거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전 제 시간을 떼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지 자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명이 다 되도록 시집 한번 못 보내서 새끼 한번 못 낳아본 불쌍한 맹숭이에요. 그래서요. 맹숭이는 그곳을 좋아했어요. 뭐가 있는지 항상 그 땅을 파곤했죠. 예. 왜 그러니? 지금 무덤이 있는 그곳을요. 아마 자기가 영원히 잠들 자리인 줄 안 모양이죠. 맹순아 왜 그래? 맹순아! 거기서 맹순아! 이거 참 어떡해. 이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맹순이 그 자리 그대로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영, 그냥 내가 가서요 옮기고 올게요. 이 아주머니 말이 안 통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옮기겠습니다. 우리 맹순이 제 손으로 직접 제가 옮겨야죠.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가자. 그 사람들 분명히 자기 조상 무덤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할 거야. 아, 개 무덤 찾기 전에 저 조상 무덤 벌추나 제대로 하래지 경을 질. 참 어이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 대단하네요. 아, 개를 얼마나 아꼈으면은 개 무덤까지 만들어 줬겠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지. 어떤 집은 아버님 한상에서 밥까지 먹는데요.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참말든. 아, 집 잘 지켜주고 주인한테 복종 잘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도움을 갖다가 그 잡아먹는 것도 문제지만 말이죠. 아니, 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자고 또 뽀뽀해주고 그런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나저나 그 사람들 묻은 걔를 파다가 어디로 갈 참인가 그래. 맹순아, 너 이사 가게 됐구나. 엄마가 맹순이한테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럼 맹순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엄마가 꼭 그렇게 해줄게. 아주머니, 그만두세요. 아유, 어차피 묻었는데 왜 또 파십니까? 예? 이장님.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람 못지않게 정이 많이 들었네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으면 가족이나 다름없죠. 그냥 지가 좋아하던 이곳에서 쉬게 그대로 두세요. 하긴 사지 욕심 멀쩡하면서도 사람 구실 못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아유 그만하면 오히려 사람이 배울 점이 더 많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매달 관리비는 꼭 보내드릴게요. 아유, 도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씩 오셔서 직접 관리를 하세요. 참 세상 많이 변했네요. 모르긴 하지만 그 정도 충격이었다면 저희 조상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맹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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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들한텐 가족만큼 소중한 개였을 거예요. 그럼 제사도 지낼까요? 아까 그 사람 말대로라면요 제사 지내고도 남겠더라. 자식을 두 번이나 구해줬는데 얼마나 고맙겠니. 나도 끝까지 반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 짐승이었어. 그랬어. 어쨌든 난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다녀왔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대. 예, 저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아니, 참, 대 무슨 박스를 방으로 가져가는 게요? 예?
엄마,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방울이 오늘도 혼자서 심심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울아, 엄마가 우리 방울이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좋은 친구 데리고 왔는데 한번 볼래? 네. 자, 어차차차차차. 강아지다. 강아지야. 우리 방울이랑 좋은 친구 해줘. 예. 아무튼 걔는 옛날부터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잖아요. 참, 자영 결정 참 잘하셨어요. 네. 아니, 나도 그 아직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종구 생각이 나더라고. 어머나, 종구요? 종구. 종구가 누군데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 이름이야. 어머나. 아, 그 녀석도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요, 방울이 친구 하나 구해왔습니다. 강아지예요? 제 친구가 생겼어요. 아니, 강아지 어디서 삼겨? 아, 예. 방울이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마리 사왔어요. 저 신우이님, 집에서 키워도 괜찮죠? 아이고, 짐 하나 늘었네. 손주 볼 나이야. 응? 강아지 저기 뒷바라지하게 생겼어. 그 녀석 아주 똘똘하게 생겼구만. 그럼 얘 이름은 똘똘이에요. 아니, 똘이가 좋겠어요. 야, 그 이름은 너무 좋다. 똘이야, 우리 집 온 걸 환영한다. 야. 엄마. 요즘에 좀 눈치가 조금 이상하셨어. 여유 있으면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에? 돈이요? 20만 원쯤 여유 없을까? 20만 원이요? 고맙습니다, 한 사장님. 20만 원쯤 줄 수 있겠니? 예? 김 여사를 짝사랑. 이봐, 가슴이! 나한테는 50만 원 달라고 하더구만. 싼 밥 먹고 속에 헛소리 하니 인마. 어쩌면 자네 재산 노리고 있는지도 몰라. 아, 대리님이. 아니